오늘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의 저자 전병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10년간 금융 매니저로 일을 했고, 많은 부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회사를 떠나서 부동산 업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현재는 네이버 지식인 뭐 엑스퍼트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고 대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경매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제 토지 투자 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을 통해서 실전 투자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년 전에 우리 작가님 여기 채널에 지금은 땅이 귀해다 토지 투자 토지 개발 책을 출간해서 출연했었는데 오늘 딱 1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네요. 이번에는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1년 동안 나름대로 뭐 바쁘게 지났습니다. 책도 또 추가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경매 낙찰도 조금 몇건 받았고, 또 이제 수익화도 했고,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이 제가 딱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외국계 금융회사 다니시다가 전업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건데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그런 회사 생활에 갇혀서 이렇게 보던 그 시야들이 지금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제가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야도 넓혀지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수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도 만족하시나요? 아,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 이번 책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매로 뭔가 대박을 노리고 경매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부동산을 사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인가요?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그리고 경매, 공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가격에 사는 것이고, 경매와 공매는 시장 가격보다 좀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이 경매와 공매를 합니다. 근데 이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 경매라고 하면 일단 이 권리 분석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맞아요. 사실은 좀 움츠러들고 이 권리 분석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그 경매에 뛰어들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권리 분석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경매 공부를 뭐 책을 이렇게 민법책을 사서 맞아요. 몇 년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물건을 검색을 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 방법, 실제 경매 법정에 가서 어떻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입찰을 하고 내가 모의 입찰을 통해서 설정한 그 가격에 실제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패찰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많이 겪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매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매는 사실 부동산을 사는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경매를 뛰어들기에 쉽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그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하고 일반 매매로 사는 그 부동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치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물건들은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패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번 해봤지만 사실 이제 낙찰된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사실 낙찰이 힘들기도 하고 또 싸게 사려는 심리가 강할수록 사실은 패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패찰의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패찰의 원인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쉽게
우리는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예, 입찰을 하는 것인데 실수요자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아파트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 후에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통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 후순위 임차인이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한다면 네. 과연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는 뭐 최소한 10% 20% 더 싸게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시장 가격만큼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폐찰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폐찰의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폐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네. 저희가 경매에서 크게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네. 당사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당사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자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채무자가 있고 네. 세 번째는 그 임차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유치권자 등 이 경매 사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당사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자는 실수요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만 잘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해관계자나 실수요자가 참가를 했을 때는 나는 이 경매에 낙찰이 되지 않아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폐찰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만 그 다음 입찰에서 내가 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경매에 입찰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애초에 이게 실수요자가 들어올 물건인지를 구분하는 게 폐찰의 그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네요. 이제 권리 분석에서 네. 단계에서 실수요자가 이게 들어올 것인지 네. 그다음 이해관계자가 입찰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입찰을 들어올 것인지 네.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네. 그 임차인이 배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거나 아니면 배당을 100% 다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임차인은 입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 부동산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 제가 부동산 가격 뭐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네. 여쭤보셨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가 지금 내려갈 확률이 이제 높아졌죠. 예, 미국의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이 9월부터는 금리를 지금 내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네. 있는데요. 금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그다음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을 그쵸.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택지 지역이 신규로 공급이 돼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서 공급이 많아진다면 말 그대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례처럼 제가 뭐 금리나 네. 아니면 어떤 공급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뭐 교통망 개선도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네. 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수요가 증가를 해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공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늘면은
입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겠죠. 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개별 요인으로 인한 요인보다는 결국 그 개별 요인에 의한 요인들이 수요와 공급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예, 금사과라고 해서 가격이 정말 높아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과를 사 먹기를 포기를 하고 그렇죠. 아예 대체 과일을 이렇게 찾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대체 과일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는데요. 사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못 사 먹으니까 대체로 귤을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귤 가격까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보자면 결국 사과의 어떤 그 수요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집값의 네.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 아파트나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 먹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은 이렇게 꺾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뭐 금리라든지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부동산의 가치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 책에서도 이제 경매보다는 먼저 부동산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매보다 부동산의 가치에 집중을 하라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감정 가격에 관한 신뢰. 그렇죠. 예. 네. 거기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아주 좀 투명하고 그리고 거래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지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렵지 않게 예, 한 몇 시간 정도 찾아보시면 아,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만 그렇고요. 아파트 외에 일반 토지나 그리고 건물 네. 특히 이번에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대표적으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 빌라의 가치를 일반인들은 평가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시행을 하시는 분들 땅을 사서 땅값이나 건물값 그다음 주변에 여러 가지 비슷한 부동산들의 가격 이런 것들까지 다 평가를 해야만 실제로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는 쉽지 않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전세 가격으로 임대를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전세니까 안전하겠지라는 그렇죠. 막연하게 네.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경매에서 그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그 판단을 할 때 네. 우리는 감정 가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많이 나와서 물건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만 그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치를 알아야만 내가 이 가치보다 얼마만큼 싸게 입찰을 들어갈 것인지 이 판단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가치는 뭐 5억인데 예. 6억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쵸, 예, 이런 그쵸, 케이스. 예. 예,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감정 가격 기준으로만 유찰 뭐 몇 번 되고 그러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덜컥 낙찰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물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경매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한 예, 그런 분야입니다. 그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말씀하신 감정가라는 거를 이제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요. 그 작가님께서는 네. 그 감정가라는 그 가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세요? 감정 가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하는데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원가법도 있고 네. 주변에 거래가 되는 거래 사례 비교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상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의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네. 팔리지 않는다. 그쵸.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네. 라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더라도 팔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이 가격이 비싼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물건인지 이 두 가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관심이 없는 물건들이 경매에서는 대표적으로 토지, 네. 토지 중에서도 어디 뭐 저 네. 지방에 있는 산, 그쵸. 임량, 네. 농지 네, 이런 것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이제 이 물건들은 관심이 없어서 네. 잘 팔리지 않을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반대로 관심이 정말 많은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유찰이 되면은 예, 낙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맥락에서 작가님이 이번 쓰신 책 내용 중에 이제 노지가 돈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노지.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뭐 경매에 대한 책을 읽어도 예. 묘지가 있는 건 피해라 이런 식의 조언도 사실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묘지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근 이 묘지 경매로 뭐 책도 이렇게 써낸 작가님도 계시고요. 네. 사람들이 소액으로 경매를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 네. 묘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묘지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저희 부동산에서는 혐오 시설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묘지가 있는 토지는 사실은 좋은 토지입니다. 왜요? 예. 예전에 우리가 풍수지리를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보면 묘지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집안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묘지는 명당에 이렇게 묘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가 있는 땅은 한번 보십시오. 가보시면 네. 낮에 이렇게 보시면 햇빛이 잘 드는 맞아요. 조망권이 좋은 곳, 예. 말 그대로 풍수지리상 명당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있으면은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 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장을 해서 네. 그 땅이 묘지가 없는 땅으로 바뀐다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묘지가 있어서 정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 땅이 묘지를 제거함으로써 네. 이 땅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묘지가 제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묘지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관리가 잘 된 묘지는 이제 명절 때마다 그 후손들이 올 테니까 어떻게 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걸 좀 이전을 해달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방치된 묘지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무형고묘도 예,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무형고묘는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요? 예. 무형고묘는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자체 네. 예, 여기에 개장공고 신청을 하고 예, 이렇게 처리하는데 한 3개월 하시면은 네. 예, 처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장공고를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없으면 네. 임의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장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문제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종중의 묘나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묘들이 네. 실제로 협상하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아, 예. 그 실제 어떻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나요? 이제 그 묘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는지, 네. 그다음 분묘 기지권이 없는지에 따라서 협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만약에 종중이나 후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묘인데 분묘 기지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협상하기는 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결국은 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해서 분명 내가 낙찰받아서 내 그렇죠. 땅이 된다면은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분묘에 위해가 된다거나 좀 해가 되는 어떤 그 행위들이 가해지면 네. 그분들이 상당히 뭐 노발대발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사서 묘 있는 부분만 일단 좀 두고 네. 옆
옆에 개발을 위해서 만약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후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물론 뭐 교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하거나 예. 아, 그분들한테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각받은 사례 중에 네. 뭐 땅은 한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예, 그 묘 부분만 한 100평 정도 분할해서 한 1억에 이렇게 파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돈을 수익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문제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쵸. 예.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정말 이제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남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지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네. 예, 그때는 분묘 기지권이 깨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사용을 해서 종중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는 그게 이제 힘들겠지만 관리가 이렇게 뭐 추석이나 명절 네. 이럴 때 한 네. 번씩 가끔씩 네. 오시는 벌초가 네. 잘 되지 않는 이런 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료 이제 판례를 통해서 깰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 책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책에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셨잖아요. 예. 농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연금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농지로 연금 받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 할 수 있는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원래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그렇죠.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네. 55세부터 내가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영농 경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네. 영농 경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경영체 등록하셔서 네. 뭐 내 땅이든 아니면 임대를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영농 경력만 5년 이상 되시면 네. 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농지 연금을 통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 600만 원인 건가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600이고요. 각각 300만 원까지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연금을 내가 받으려면은 뭐 얼마 정도의 농지가 있어야지 좀 되는 거예요? 지금 농지연금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네. 현재 농지연금의 기준 가격이 되는 금액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시지가 네, 100% 네.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감정가격의 감정가? 네. 90% 예, 90%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신청을 하실 때는 다 감정가격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농지다 네. 그러면 감정가격을 90% 잡으면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10억짜리 농지를 내가 매매로 주고 사신다. 그쵸. 그러면 굳이 뭐 10억을 월 300을 받기 위해서 뭐 영농 경력까지 5년을 쌓아가면 예, 이렇게 그쵸. 할 이유가 하나도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0억 감정가가 나오는 이 농지를 예,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예, 낙찰을 받는데 반값은 안 되고 네. 예, 반값보다 더 아래 네. 한 30% 선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많습니다. 예, 농지가 지금 농지법 개정 이후에 거의 거래도 되지 않고 네. 예, 어떤 재산으로 가치를 인정할 지가 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40% 선으로 네. 낙찰을 받으시면 한 3억대 정도로 낙찰을 받으시고 네. 지금은 2018년 이후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네.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또 30km 이내의 네. 농지 이런 것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월 300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억 중반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예, 농지연금을 월 300씩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플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보다
경매를 이탈할 경우에는 훨씬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싸게 받아서 공시지가에 파는 거죠? 공시지가에 판다라기보다는 네. 그 실제로 법원 감정가격으로 네. 10억 정도가 나왔다면 아, 그 감정가가 그대로 인정이 거의 되겠군요? 되진 않습니다. 10억이라면 네. 법원 감정가는 좀 높게 잡히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로 현재 60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도 오르고 감정가격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현재 뭐 나이가 40살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사놓고 20년 뒤에 가격은 네.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농지 같은 거 경매로 입찰하려고 보려면 이제 뭐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농지는 농지를 네. 취득할 당시에 네. 농취증이라고 해서 네. 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취증이 내가 자격 없다고 하면은 입찰금 날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입찰을 먼저 하고 네. 예, 낙찰자가 된 이후에 네. 2주 안에 네. 예,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농지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미리 농취증이 나올 수 있는 농지인지 네. 그렇지 않은 농지인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뭐 시구 읍면 사무소에 네. 문의를 하셔도 되고 네. 실제로 농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네.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농지가 아니라 거기에 뭐 건물이 있다든지 불법 네. 어떤 구조물이 있든지 이러면 농취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농취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취증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농지를 입찰을 하면은 네. 100% 나옵니다. 아, 어렵진 않나 보죠? 예.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네. 입찰을 보는데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는 이제 뭐 농지연금도 있으니까 좀 뭐 이차를 하는 것도 노후 대비용은 괜찮다 싶은데 임야는 왜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66%가 네. 임야입니다. 네, 그 산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오늘 뭐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네. 왔는데 네.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은 다 임야입니다. 사람들이 산을 사는 이유는 생각보다 의외로 그 쉽습니다. 예, 뭐냐면 싸기 때문에 삽니다. 싼데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싼데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분야입니다. 예, 일반 땅은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도심에 있는 땅, 빈 땅을 가보면 뭐 경사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산은 틀립니다. 산은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그 산을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겉으로 봐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야에서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발 행위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내가 산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산의 경사도부터 네. 그 다음 도로 예, 그리고 배수로 그 다음 뭐 전기는 들어오는지 네. 그리고 어떤 그 산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네. 산지관리법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이 있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산은 임업인의 자격이 있으면 개발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개발이 안 되는 네. 네, 이런 이제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을 제약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산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입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그런 제약사항들을 전부 다 알고 입찰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야 부분은 제가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산은 싸기 때문에 사고 입찰을 네.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몇천 원짜리 이런 땅들도 많거든요. 평당이요? 예. 예. 매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네. 실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뭐 유찰이 기본적으로 뭐 한 서너 번 정도는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뭐 30% 40%에 살 수 있는 그런 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산들을 정말 싸게 사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아니 만약에 개발될 수 있는 내가 임야를 낙찰 받았어요. 예. 뭘로 개발해야 돈이 되나요? 아, 그게 이제 경매에서 네.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출구 전략입니다. 네. 예. 실제로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출구 전략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임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임야를 낙찰을 받으면 이 임야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네. 그 출구 전략이 없을 때는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발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전원주택지 개발. 그렇죠. 예, 네. 전원주택지 개발로 해서 산은 뭐 전체를 다 개발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 산은 반 정도만 개발을 해도 네.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산책로나 이런 것들로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뭐 어떤 그 쉴 수 있는 공간 네. 예, 이런 것들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또 많은 게 주변에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은 쪽에 임야는 공장용지로 개발을 또 많이 합니다. 이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네. 단차를 이용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예, 이런 부지로 개발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아서 네.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팔게 된다면 네. 수익은 기본이 10배 이상입니다. 근데 그 개발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개발비를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도요? 예. 와. 네, 그만큼 개발의 이익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낙찰받는 금액들이 뭐 그렇게 그 큰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예, 몇 억대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토목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 허가 비용을 다 하고 나서 네. 나중에 공장으로 팔 때는 최소한 지금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익을 모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의 또 용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뭐 산이나 농지는 뭐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기 해도 거부감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경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장 친숙한 게 주거용일 것 같아요. 이 주거용 그 경매에 임할 때 작가님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나요? 아파트를 많이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지금 전 국민 관심사가 네. 예, 사실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또 주변 지역 지금 이 경기권 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고 이 상황에서 네. 일반인들이 아파트 경매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도 네. 경매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네. 확률이 네. 현저하게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자자들은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좀 다른 경매책 없는 말씀을 해주신 게 주거용 건물에서는 임차인을 파헤쳐야 된다. 그렇죠. 임차인에서 뭘 어떤 걸 조사하고 뭔가 파헤쳐야 되나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네. 아파트를 입찰을 해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분들을 저희가 네. 이겨야 되는데 네. 실제로 어떤 물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어떤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 어떤 임차인이 있거나 그쵸. 그다음 좀 권리 분석이 복잡한 네. 뭐 유치권자가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제거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그 제거해야 될 그 대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주거용 그 아파트 경매에서 하자는 사실은 임차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배당 신청을 해서 우리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그 원인 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 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면은 본인의 또 보증금을 또 100% 거의 이렇게 받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리고 배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분들이 있는 물건들은 요즘 경매 입찰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과 하자가 없는 일반 아파트 경매 물건은 네.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면 100% 폐찰입니다. 예, 그분들의 입찰가가 거의 현재 감정가격, 현재 감정가격이 거의 시세랑 비슷한데 네. 거의 한 95% 이상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 입찰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아예 애시당초 입찰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차인을 잘 파헤쳐야 되는 이유가 어떤 물건,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물건이. 그 물건에 보통은 우리가 유료 사이트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고 보장을 신청했고 안 했고 이런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미상 알 수 없어. 맞아요. 예,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일단 이런 물건을 보면은 흠칫합니다. 그런 물건들은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그 임차인 있는 물건 중에서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 예,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죠. 예. 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그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100% 다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될 그런 위험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경매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명도라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또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해보면은 실제로 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그 임차인을 파헤쳐 보는 이유가 일반 실수요자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고가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차인을 먼저 파헤쳐서 그런 물건들을 골라서 이제 입찰을 해야 낙찰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보증금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 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나갈래. 안 나갈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배당 신청을 했을 때 100%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약간은 좀 틀립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배당을 받는 집이 좋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그 A라는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했고 낙찰 내가 입찰한 금액에서 100% 배당을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러면 그 임차인은 상당히 뭐 심적으로 부담이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받아야 될 보증금 다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연체를 할 이유가 없고 나는 잘 살다가 그냥 배당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도 뭐 별도로 이사비를 내가 뭐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살다가 잘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리가 대금을 다 납부하고 나면 그 대금으로 이제 순위별로 해서 이렇게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이 명도를 해서 나간다라는 확인서. 이거를 법원에 임차인이 제출을 해야 비로소 본인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100% 다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관계가 뭐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도가 용이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쉽게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배당을 100% 받지 않고 뭐 한 절반만 받아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반은 배당을 내가 받고 나머지 부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그 가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요즘에 이제 뭐 저도 유튜브나 이런 뉴스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상가가 막 비어있는 데도 많고 잘 안 나간다. 그래 뭐 신도시 상가는 진짜 뭐 분양된 이후로 뭐 한 번도 임차가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상가는 요즘 경매가 어떤가요? 상가는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 분양 시장에서도 지금 아마 제일 찬밥일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1층 상가들, 뭐 2층 상가들, 뭐 예전에는 불패라고 했는데, 이런 아파트, 대단지 상가들도 지금 분양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가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1층, 2층, 뭐 3층은 상가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아파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만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규제를 받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아파트에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다 상가 쪽에서 이윤을 이렇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행 구조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과도하게 이 상가의 가격들이 부풀려지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가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인데 예, 이 상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고 분양도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 이제 되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에 가보시면 아파트는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가는 비어있고 공실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상가에 대해서 이 자금을 회수하냐면 실제로 그 시행사의 어떤 A라는 법인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B, C, D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중간에 전부 다 이전을 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나중에 하자 보수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상가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명의를 바꾸고요. 그리고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일단 다 받습니다. 본인들의 들어갔던 그 어떤 비용들은 그 대출을 통해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이유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상가는 급하지도 않고 자금도 뽑았을 만큼 다 대출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분양이 된다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만약에 방치되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 상가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의 경매로 다 입찰을 한다. 좀 주의사항이 뭐 있을까요? 상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를 떠나서 일단 상가는 상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 분양을 할 때는 뭐 5%에서 6% 정도만 수익률이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데 상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률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한 20%에서 25% 정도는 나와줘야만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시행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양되는 그 가격의 50%는 전부 다 시행사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경매를 일단 받을 때 반값 이하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실제로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률을 내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상가는 전략이 이렇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보다는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을 드려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정상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뭐 주택, 뭐 임야, 뭐 농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매 핵심은 출고 전략입니다. 출고 전략. 출고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경매 입찰하기 전부터 이 출고 전략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출고 전략이 없이 입찰을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길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출구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동산은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뭐 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또 특수 경매라는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분 경매, 그리고 뭐 NPL 경매 이런 경매들이 있는데 본인의 성향과 조금 맞는 경매 방식을 조금
그 정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경매 방법 중에 하나 지분 경매라는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은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좀 두려움도 있고 예, 별로 뭐 돈도 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분 경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우리 보통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가 네. 나중에 그 부부 중에 한 분의 지분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지분들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한다면은 네. 그 상대방에게 조금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될 수 있고 안 되면은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네,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분 투자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1년에 네. 뭐 한 두세 건 해서 네. 예, 한 1억 정도 수익을 와,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저는 또 건축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통상 좀 그 가격이 낮은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빌라들을 경매를 한 6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네. 한 10%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드리고 그리고 시장 가격의 한 90% 정도에 바로 이렇게 대포하는 방식의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1년에 네. 한 서너 건에서 네. 뭐 한 2억씩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을 좀 싸게 사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의 하나로만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출구 전략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뭐 어떤 전략을 세우시든 네. 아니면 임차인을 좀 싼 가격에 이렇게 잘 맞춰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정상 가격에 파는 네. 예. 그러니까 경매 자체는 물건을 싸게 사는 그 방법으로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개발을 통한 가치 증진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보는 게 경매와 부동산의 가치를 같이 혼용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토지에서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 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토지를 좀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 토지를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를 가미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에 대팔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 첫 번째 책 지금의 땅이 귀에다 이 책에 상당히 뭐 또 많은 부분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또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부자로 가기 위해서 경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의 저자 전변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